안녕하세요. 지켓 프로젝트 위해철입니다. 예, 저는 오늘 아침 10시 비행기로 좀 전에 한 12시에 도착해서 바로 이쪽으로 왔는데요. 한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춥네요. 영하 4도라 그래가지고 예, 깜짝 놀랐고요. 오다가 이렇게 건물에 얼음이 얼어 있어서 넘어질 뻔했어요. 캐리어 이렇게 들고 가다가 그래가지고 예, 굉장히 춥습니다. 일본은 한 지금 한 5도? 영상 5도, 7도 정도 하는데 웬만해서는 도쿄는 영하로 안 내려가거든요. 예. 그 일본하고 한국은 한 10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일본 창업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연 자료 만들다 보니까 25번째 강연이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는 거의 맨날 일본 트렌드나 아니면 시장, 규모, 상황 이런 것만 통계자료 놓고 강연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제 이야기, 창업을 어떻게 됐었는지에 대해서 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목차고요. 예,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학교를 나왔고요. 영국에서도 잠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어요. 지금 이제 연차로 2015년이 되면 7년차가 되는데요. 그 사이에 뭐 리뷰 사이트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액세서리 수입하는 회사도 만들고 그리고 모바일 게임 회사를 최근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이런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저희 얘기가 얼마 전에 도를 지나가지고 기념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귀엽죠? 저만 귀엽나요? 예. 예. 그 메인 사업은 앱개발이고요. 그 GK 프로젝트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 4월에 시작을 했고요. 그때만 해도 뭐 한국이나 일본에서 거의 앱개발 사업 없었어요. 뭐 한 두세 개 정도?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실적으로는 그 아이플랜이라고 한 2년 전 앱인데요. 캘린더 앱으로 뭐 14개국에서 1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저희는 주로 일본에서 많이 활동을 해서 일본 앱스토어 전체 1위를 한 10회 정도 했고요. 그 피처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한 30개 정도 피처들 계속 되고 있고요. 애플이랑도 한번 같이 앱을 만든 적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09년에 설립을 해서 쭉 이렇게 오다가요. 2013년 여름부터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게임 개발 체제로 전환을 해서 지금 현재는 게임을 만들고 있고요. 거의 막바지 90% 정도 완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요 앱들이고요. 저희는 뭐랄까 그 메신저에 빼고는 거의 다 만들어 봤어요. 사진 앱도 만들어 보고 교육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게임도 해보고 뭐 UI용 앱도 해보고 퍼블리싱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이렇게 네 개를 놔두고 GK는 글로벌 브랜드로 해서 게임 쪽 있고요. ANC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로 해서 무슨 이렇게 펀 카메라 시리즈를 이렇게 뭐 합성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교육 부분은 IAD라고 브랜드를 또 따로 빼갖고 교육만 전문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GK PNM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한국의 좋은 앱들을 픽업을 해서 일본에서 저희가 퍼블리싱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합치면 한 약 140개 정도 있고요. 그 누적 다운로드는 한 1000만 다운로드 이상 됩니다. 예, 이게 다 피처드 받은 앱들이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저희는 뭐 앱기획 개발부터 컨설팅 마케팅 프로모션, 뭐 일본 퍼블리싱, 게임 앱 개발, 기획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가 최근 만들고 있는 게임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주제가를 특별히 일본 가수 섭외를 해갖고 약간 진격의 거인이나 에반게리온처럼 불러달라고 했거든요. 새로 작곡한 노래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창업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취업이 아닌 창업을 선택했을까요? 제가 왜 창업을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정답입니다. 예, 취업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면요, 제가 그 영국에 유학 가 있을 때 후배가, 제가 원래 금융정보를 했습니다. 후배가 그 투자은행에, 외국계 투자은행에 초봉 1억에 그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은 후에 그때부터 아, 내 초봉은 미니멈이 1억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그 친구가 머리가 엄청 좋아요. 같이 이제 일본에서 같이 공부했던 후배인데 공부도 머리도 좋은데다가 애가 성실해요. 그런 사람은 못 이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나도 최하 초봉 1억은 받고 입사해야지 그랬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그 후배는 1년 빨리 졸업을 했고요. 저는 1년 후에 졸업을 했는데 취업하려고 하니까 리만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전 세계. 그래서 이쪽 금융계 쪽, 투자은행 쪽에서 TO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이런 거에 상관없이 취업을 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투자은행들에 다 떨어져서 이제 취업 활동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 회복할 때까지 MBA나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족들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그만 놀고 일해라. 그래가지고 MBA에 마음을 접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뭐랄까 자존심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 취업할 때 굉장히 괴롭잖아요. 자신을 거부당하고 내 가치는 이만큼이라 생각했는데 그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서는 제 가치를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1억 안 주면 취업하기 싫다 나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1억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취업으로 1억을 못 받는다면 내 스스로 나에게 1억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 그러면 사업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영국에서 막 돌아와서 영국에서 이제 친구가 아이폰 2G 나왔을 때거든요. 그때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이렇게 화면이 커지는 걸 보여줬었어요. 보통 남자들이 대부분 그런 IT 기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쇼크를 먹었고요. 아직 좀 막 그 옛날에 PDA 이런 거 쓰고 그랬었거든요. 소니에서 나온 뭐 크리앙 이런 PDA 쓰고 그랬었는데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먹었고 아 일본 돌아가면은 꼭 사야겠다. 그래서 일본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3G가 딱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저 줄 서서 샀어요. 그거를 밤에 12시에 대기표 받아갖고 줄 서서 사고 한 6개월을 그 앱스토어로 매번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앱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왜 택배 쌀 때 뽁뽁이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폰 화면에 뽁뽁이가 있는데 그걸 막 눌러요. 뽁뽁뽁뽁 터지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게 다운로드가 엄청 많이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은 막 엄청 많이 다운로드 되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완전 초창기. 그래서 6개월 동안 자기 전에 맨날 이제 취업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해서 그거 보면서 다운로드하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하지? 헤비매치. 그 이찬지 사장님의 블로그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개인 개발자가 개발한 헤비매치라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그게 혼자 개발해서 돈을 억수로 벌었다라는 블로그가 딱 뜬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고 아 아이폰 나 맨날 만지고 있었는데 그래 나 아이폰 앱 한번 만져보자. 이거 하면은 성공할 것 같아. 그래서 가족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 과정으로 보겠습니다. 어디서 하지? 한국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일본에서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왕 유학 온 거 일본에서 성공해보자. 보통 이렇게 유학 가고 그러면 리턴하는 경우도 많고 현지에서 취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현지에서 취업하려면 좀 힘들어요. 외국인이라고 약간 불리한 게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유학 왔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한 이상 이걸 살려서 일본에서 꼭 성공을 해보자 그래서 일본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 일본에서 시작을 한 선택은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 애플 제품 같은 경우는 일본이 굉장히 출시가 빨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희가 앱개발 할 때 한국은 3G가 없었어요. 아이폰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리했고요. 또 일본은 이런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구매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탈옥해서 쓰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구매를 잘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창업한 뒤 한 3년 동안 거의 외주 한 번 없이 B2C로나 앱스토어에서 앱을 팔아서 회사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계속 뭐 그 정도로. 그래서 일본 시장이 굉장히 크고 구매력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버티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랑 같이 할까? 저는 금융정보에서 IT 사회경험도 없고 그랬었고 IT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냥 컴퓨터 좀 하고 그런 뭐랄까 이런 가전제품 좋아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 그래서 저는 코딩을 못하잖아요. 디자인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후배 한 명을 꼬셔서 그 후배는 그 회계를 전공한 후배였습니다. 후배한테 디자인을 시키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그 뭐랄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직원 한 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기획자도 한 명 뽑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넷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획자가 너무 말을 안 들어갖고 1개월 만에 잘랐어요. 지각 1분에 하는 걸 구질로 삼아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아이템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케이스인데 일을 벌려놓고 이제 뭘 만들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일단 3개월 안에 아무거나 좋으니까 앱을 하나 만들고자. 내가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걸 시작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본의 록봉기에 가면 록봉기 힐즈의 모니터입니다. 이게 여기 어떤 회사들이 들어가 있냐면 애플, 구글, 골드만삭스, 뭐 페라리 이런 세계적인 그룹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그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이미지를 중시하는 기업들이 내가 최고야 그러면서 들어가는 이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면은 3년 안에 상장하겠지 나는. 그래서 나는 여기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고요. 이제 앱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앱을 만들까? 그러다가 일단 내가 제일 잘하는 잘 아는 분야를 만들자. 그래서 그리고 또 앱스토어에 아직 안 나온 앱을 만들자. 그때 당시만 해도 안 나온 앱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로마 테라피에 좀 관심이 있어서 맨날 자기 전에 막 아로마를 키워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래 아로마 테라피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만들자. 이건 아직 없어. 앱스토어에 막 없으니까 이건 히트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아시노 카오리 이게 치유의 향기라는 앱인데 이게 저희 첫 번째 앱이었습니다. 앱을 내자마자 이때만 해도 1호로 된 앱들이 없었어요. 전부 다 영어였거든요. 일본에 앱 만드는 회사가 없었으니까. 단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플에서 피처를 해준 거예요. 첫 번째 만든 앱부터 피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보니까 뭐 한 12개 팔리고 막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앱을 만들었는데 하루는 한 일주일 지나니까 하루 매출이 500엔인 거예요. 이게 일본 돈 500엔이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원. 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야. 내가 여태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하루에 500에는 너무 심하지 않나.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패 원인을. 그랬더니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다른 누군가가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세상에 아직 없는 이유는 니즈가 적기 때문이다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앱스토어 랭킹 1위가 되자 라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1위가 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통화할 거야. 나는 록봉기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조금 더 대중적인 앱을 만들자. 아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니치한 앱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중적인 앱을 만들기로 하고 30일 토익이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네, 30일 토익. 일본 유료 랭킹 전체 1위를 딱 해버렸습니다. 이거 하고서 저는 진짜 하루에 그때만 해도 다운로드가 엄청났어요. 만 개가 하루에 만 개가 다운로드되면서 이게 순위가 올라가는 걸 보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일본에서 1위를 했다. 한국 회사인데 일본에서 1위를 했어. 근데 뭐 한국에는 잘 안 알려지더라고요. 그게 또 뭐 이렇게 미디어랑 연이 있어야지 프레스리즈 보내고 해서 알려지는데 잘 안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한국 회사로선 일본에서 1위 한 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인사이트 미디어 아니다
예, 다른 앱이 하나 있었고요. 저희가 그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만 개 다운로드. 하루에 뭐 그때마다 뭐 하루 매출이 천만 원. 아, 이대로 가면 나 로봉기 가는 거야? 예, 로봉기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이렇게 가서 쭉 계속 1위를 한 6달 하면 모를까? 이게 올라갔다가 한 일주일만에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예, 아 이것도 아닌가 보다. 나 언제 로봉기 들어갈 수 있지? 아, 그래서 잠시 한눈을 팔았습니다. 앱 관련 미디어를 갖고 있으면은 이게 내가 앱을 내서 마케팅하기 굉장히 쉬울 거야.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적은 리소스로 7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7명 가지고 앱을 개발하면서 그 한국 쪽에 미디어를 운영했어요. 그리고 일본 최대 리뷰 사이트 앱뱅크 이게 잘 되더라고요. 우리도 한국에 아직 없으니까 우리도 만들자. 그래서 한국에서 앱 리뷰 사이트 앱셉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종업계 트래픽 1위 알렉사 한국 랭킹 1위였습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러다가 갤럭시가 나오겠습니다. 아이폰이 점점 안 팔리게 됐어요. 저희는 iOS 전문이었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트래픽이 급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앱셉스는 결국 운영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선택과 집중을 하자. 다시 앱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앱 개발했습니다. 전 세계. 일본으로는 부족해. 전 세계에서 유료 랭킹, 앱 랭킹 1위 하면 성공할 거야. 일본만 시장이 너무 작다. 글로벌로 가자. 그래서 글로벌 대상으로 먹힐 만한 유틸리티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클라우드입니다. 이 순위 이게 옛날만해도 이게 실시간으로 이게 볼 수 있었거든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쫙 회의가 되는 거예요. 또 애들이랑 다 같이 막 순위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야 이태리에서 1위했어, 뭐 헝가리에서 1위했어, 체코에서 1위했어 막 이러면서 아 우리 진짜 이번에 로봉기 가겠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근무 한 6시 끝내고 다 회식을 하러 갔습니다. 분배하고 내일 매출만 기대해 보자. 그러나 로봉기는 또 못 들어갔습니다. 예, 네, 이것도 역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환경이 바뀌었다. 유료 앱으로는 더 이상 큰 매출, 지속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없어. 모바일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광고하고 게임밖에 없다. 그래서 2013년부터 게임 개발 체제를 바꾸고 게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롯봉기에 과연 저는 갈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 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제 얻은 것들 깨달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 경험이 없어서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했어요. 저는 진짜 코딩 빼고는 다 해봤거든요. 뭐 내가 스스로 우리 앱에 들어가서 리뷰도 막 써봤습니다. 이 앱 좋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악평 단어를 찾아내서 전화까지 했어요. 왜 악평을 달았어 거기다가 라고 전화까지 해보고 뭐 마케팅 기획 뭐 다 해봤어요. 예. 그래서 얻은 것들이 첫 번째, 세상은 쉽지가 않구나. 저희도 나름대로 실적 많이 내고 그랬는데 제가 설정한 목표,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우스갯소리지만 로폰기 힐즈에 들어가는 거, 그런 목표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삼시작하면 진짜로 3년 안에 성장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상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열정으로 하면 다 된다. 제가 보시다시피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었잖아요. 뭐 리뷰 사이트 같은 경우도 미디어 경험 전혀 없는데 해보고 액세서리 수입도 상사 경험 없는데 그냥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냥 벌리고 열정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몰라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야에 많은 시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제가 한 3년 동안은 처음에 창업한 지 회사 내부에만 있었습니다.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했어요. 아는 대표님들도 없고 이렇게 강연도 안 하고 3년 정도 진짜 매일매일 거의 뭐 하루에 12시간 이상 앱스토어를 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서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한 3년 지나니까 강연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일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되고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한 분야에 진짜 한 만 시간 투자하면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를 느꼈고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해라. 지금 최근에 제가 또 게임 스튜디오를 하나 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겁나요. 이것도 망하면 어떡하지. 게임 같은 경우는 돈이 앱보다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겁나지만 그래도 일단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두려워하는 거 뭐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은 뭐 리스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은 언젠가 우리 모두 다 록공기 힐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